날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참 힘겨웠습니다. 미국 대선이 끝나면 정말 모든 게 좀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8월 초에 그 블랙 먼데이였던 그날 이 장중의 저점이 2386이었는데 오늘 장에 그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2400선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네요. 양대 지수 하락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한 반등 나오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반등 분위기 나타내고 있고요. AI와 로봇 양호합니다. 반면에 2차전지가 급락이죠. 오늘장 특징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드디어 올 게 온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 진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계속 이 얘기만 해주고 있는 건데 오늘 미스터 진단 시청자 최고치 갈아치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만 이쪽에서 하는 얘기도 일단 잘 체크를 하고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우선 나스닥 시장 결국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스닥 시장 흘러내리는 게 결국 이종복은 결국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렇게 나스닥이 밀릴 걸 계속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나스닥이 밀리는 게 너무 예쁘게 밀리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거 예쁘게 밀리는 걸로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 우리 권미란 앵커가 얘기한 거에 내가 진짜 2차 전지 지금 약세 나오는 거 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 줬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이 나스닥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대신 어쨌든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 나스닥 시장 조정도 생산자 물가 높게 나왔으나 그걸 딛고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걸 딛고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내렸잖아요. 이걸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는지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늘어지는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가 나스닥 시장의 5분봉과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의 일봉이었었던 거예요. 여기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쯤. 그러니까 나스닥이 빨리 급락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아이러니하죠. 다만 어느 대목에서 나스닥이 밀린 거냐면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한 발언에서 나스닥이 밀린 겁니다. 이제 파월도 어떻게 보면 뚜껑이 열렸을지도 몰라요. 다만 이제 파월 그 사람은 위치가 자리가 그렇게 감정에 따라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물가가 높아지는 게 대개 시장에서 예측한 정도로 높아져도 어쨌든 물가와 그다음에 금리와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파월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금리나 서두를 필요성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쪽에 발언을 했고 그래서 밀렸고요. 그리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스닥 선물이 급락세 100포인트 정도면 원래 예전 기준에는 급락인데 지금은 그냥 약세라고 얘기해요. 나스닥은 약세 줘도 우리나라는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시장이 선반영되면서 억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올랐다. 파월이든 뭐든 해서 나스닥이 어제 뽑았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오늘 거의 서킷 브레이크급의 어떤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던 거죠. 대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만 빠지면 우리나라는 저쪽이 빠지면 개파락의 양봉이 나오면서든 어쨌든 간에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생각 얘기해 준 겁니다. 결론은 나스닥 시장이 약세를 줘도 우리나라 반등 준다. 그다음에 이제 어제 테슬라가 약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또 비정상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가 올라갈 때는 스페이스 X든 뭐든 뭐 이상한 기사 나오고 그다음에 트럼프
최측근 기사 나오면서 올려놓더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로이터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 사람들도 아마 정신 없을 거예요. 로이터 쪽에서 쓰잘데기 없이 저 기사가 나오면서 테슬라 또 급락 나온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말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수요일 날 신의 한수에서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우둔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2차 전지 수장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 넘어간 이유가 뭘까? 보조금 폐지 이슈 어느 정도 그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스페이스X든 자율주행이든 뭐든 결국은 또 나중에는 배터리 들어가고 2차 전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도 어제 그런저런 요인으로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오늘 삼성전자의 반등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반도체 로봇 AI 재건 등 강세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부터 얘기해드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1차적으로 이틀 동안 뺀 거를 하루에 들어주고 있잖아요. 2차 전지도 요런 시세가 나온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다만 이 얘기를 듣고 2차 전지를 지금 많이 사진 말고 우선 중요한 거는 반도체 로봇 AI 재건 등 강세인데 이번 11월 변곡점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예요.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가장 강조한 것은 포트폴리오고 거기에 핵심은 로봇과 AI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이에요. 그리고 2차 전지. 저 세 개 섹터는 지금 날라댕기거든요. 지금 2차 전지 빼고 로봇 AI 등이 날라댕기는 이유는 저쪽은 장기간 하락을 한 상태고 명분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잘 가는 겁니다. 그래 저쪽 잘 가는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은 이 재건 관련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건 반영이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거든요. 기똥차게 가죠. 대신 재건주 현대건설 기계 기준에 7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로 가면 추격 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정도가 단기 저항에 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AI는 섹터가 가볍고 종목이 제한적이라 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추천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이스트 소프트,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현대에버다임. 근데 현대에버다임은 방송에서 그날 시간에 해서 급등해서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이런 주식은 최근에 다 올라가고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2차 전지인데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아까 내가 삼성전자에서 2차 전지로 넘어왔는데 아까 설명한 것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하방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저자들도 지금 선물 매도 친 거는 손절매예요. 그리고 주식도 삼성전자 위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든 뭐를 하든 시총 비중이 높은 쪽이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라가야 삼성전자 약할 때 지수를 방어할 수가 있었죠. 근데 같이 밀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만기가 끝났고 이제 하나하나 그동안에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싶은 과정에서 나스닥 시장이 주춤주춤 되니까 반등 탄력은 약하다. 이게 지금 오늘장 핵심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그 인사이트 꿀팁이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요. 로봇 AI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정말 단독 움직임을 잘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고 장기간 하락했었던 섹터로 설명을 해주셨고 재건주가 전형적인 역배열의 급등주 패턴이다. 트럼프 임기 첫날에 재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또 약속과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들을 하고 있다는 점. 2차 전지는
지수와 연관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코스피와 나스닥을 통해서 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322예요.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프로그램을 들 나오게 하든 뭘 하든 하려면 322 돌파가 일단 중요한데 320만 돌파해도 돼요. 여러분 오늘장은. 거기서부터 교두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신 한 방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전기차가 약해 구서는 322 돌파, 318 지지 체크인데 아, 저 나스닥만 급락을 해 있으면 정말 좋은데 어쨌든 그거 하나는 핸디캡으로 꼭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대신 우리는이 아니고 나는 나스닥이 급락하면 오히려 안 당황합니다. 저 나스닥이 급락이 나와야 돼요. 나스닥이 쭉 빠져야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디커플링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연말장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매년 지금 오늘 이번도까지만 해도 3년째인데 연말장은 진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극과 극의 차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약간 의견은 있는 거죠. 그 우리나라 그거 금투세 폐지 이런 것이 연말장에 자금이 큰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지 않을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엄청 중요한 얘기가 짧은 시간에 다 툭툭툭툭 들어간 거고 그거를 이제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추세 패턴 중요성 2 요걸로 얘기해 드려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 분명히 알고 가야 되고 지금 보면은 아까 삼성전자로 얘기한 걸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사실 이번 주는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주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미국장만 보면 힘들게 나온 게 이제 드디어 그런 기사가 나와요. 트럼프 랠리라는 말 이제 쏙 들어갈 겁니다. 무슨 트럼프 랠리요? 트럼프 리스크인데 아까 지나가는 그 기사 중에 하나 좋은 기사가 나왔는데 트럼프 스톰 그 기사가 맞죠? 그런 기사를 썼어야 사람들이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보지 않고 종목을 봤을 거예요. 제대로 된 기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지금 추세 패턴 중요성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장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등의 주식들은 꼬리가 길게 달리잖아요.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을 되게 중시역이거든요. 이게 신저가에서 이런 T자형 캔들이 나오면 꼬리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걸 과매도권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한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가장 리스키하고 관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주에 타격을 받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밀린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내가 은연중에 얘기했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수장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누차 얘기지만은 에코프로 기준으로 하나 이거 되게 위험하지만 얘기해 볼게요. 나스닥 시장만 먼저 빠져 있었다면 대신 나스닥 시장이 빠지면 얘네들이 조금은 빌빌거릴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빠진 여기까지는 한 방에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대신 이 말을 듣고 확 사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기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건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2차 전지가 밀릴 때 이거 이따가 미스터 진단에서 조금 더 다뤄드릴게요. 질문 들어오면 외국인하고 기관은 주소 담잖아요. 이렇게 과매도권 던지는 거 아니고 오히려 매수 기회인데 많이 사지 말고 AI, 로봇, 재건 등과 함께 그리고 반도체도 반등할 수 있는 기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의 해답과 그 열쇠를 나스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기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태에서 외국인 기관 급락을 주워담고 있는 이 과매도권의 종목들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밤 미스터 진단, 저녁 9시에 2시간 동안의 진단도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장에서 어떤 그 해안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녁 9시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추세 패턴의 중요성 2 전략이었습니다.